오늘은 빙탕쉐리 배맛 음료까지 시켜서 16,700원 배민으로 마라탕 2만원이라긴 하지만 적당한 가격인 것 같죠? 리뷰는 환타 이벤트인가봐. 내가 사실 리뷰 이벤트 뭐 있는지 몰라서 그냥 알아서 챙겨달라 했거든요. 환타 주신 것 같아요. 위생적 젓가락인데 젓가락을 전거 그리고 숟가락 필요해서 넣어주셨고 제이골드 향균물 티슈. 이거는 뭘까? 이거는 뭐 가루? 들깨가루? 단무지. 그냥 생탕쉐리 엄청 먹고 싶어. 신기해서 여기만 파는 건가? 약간 배 주스 맛인가 봐요. 중국 음료 같은데 이것도 궁금해서 3,000원에 시켰습니다. 짜라잔. 이거 짠. 한번 열어보죠. 근데 여기다 열면은 안 돼. 이불에 더러워져. 여러분은 또 어떤지 아스매싱 맞아. 얼마나 맛있을까. 묶여있는 것 같죠? 이렇게 국물이 조금 적은 느낌인데 너무 많아서 안 좋아. 가위를 쪼개서 먹자. 건조기는 필수야. 여기 면도 넣어주셨네. 떡이스네. 아, 뭔가 기신면인가 그건가? 옥수수는 어디서 없었는데. 아, 궁금해. 일단 잘 구워줄게. 정말 잘 느꼈습니다. 오랜만에 말았다 보니 일단 밥도 먹어보자. 근데 아주 좀 많이 맵게 했는데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맛. 근데 색깔이 분홍색이 별로 안 매운 것 같죠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모자 조각. 근데 이거 분모자 맞죠? 너무 작은데 생각보다? 잘라서 주셨나 봐 주신 건가? 좀 짠데 맛있어 역시. 신라면에 마라탕 국물에서 먹기. 살찌는 게 대신 스푼은 안 넣을 거고 후레이크만 물에 넣고 브레이크 넣고 끓이고 스프는 나중에. 짠. 그 뭐지? 아, 짜장라면 있는데 거기다가 라면 국물까지 같이. 아니 라면 수프, 라면 스프까지 같이 해서 끓여볼게요. 약간 옛날에 유행한 짜파구리 그런 거. 먹다 보니까 마라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먹고 싶어. 살찔까봐 안 먹으려 했는데 일단은 너무 맛있는데 계속 먹어 치우는데 맛있게. 국물 아깝고 다 먹지 않고 좀 남기긴 해야겠죠. 살찌니까 끓어라. 이거는 음료인데 처음 먹어보는 얼음 좀더 타와야지 녹았어.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라면 사이 끓고 있어. 끓은 거다 끓으면 얼음 가져와서 맛있게 먹어요. 색깔이 이렇게 생겨질지 좀 매콤하고 나름 맛있어. 처음 먹었을 때는 첫날에 국물이 별로 안 매웠거든요. 시간이 하루 지나니까는 남은 국물도 좀 매콤하고 맛있어.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. 어디 보는 맛은 있다면 다 끓였으니까 색깔 조금 넣을까 봐 맞아? 좀 넣어줘야 괜찮아 보긴 하는데 맛있지만 어쩔 수 없지. 한 끼를 넣고 넣고 얼음도 넣고 넣을게. 라면, 마라탕 국물에 뭐 배 음료까지. 중국 처음 보는 음료라 먹고 싶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 올려서 의상 정리하기 전에 콜라에 오렌지를 섞었고요. 얼음도 잔뜩 있어. 이거 마시고 호텔 꼭지
먹다 만 거 다 먹고 청소하면 끝입니다. 이쁜 컵에 그 배 주스 같은 거랑 오렌지 섞어서 마시는데 뭔가 밍밍한데 배 냄새 나는 그 맛이 시원하고 오렌지 덕에 좀 진해져갖고 오렌지 배 맛이 좀 동시에 조금씩 나거든요. 그래서 좀 맛있는 것 같아. 귀여워. 이건 레몬 탄산인데 나중에 먹을 거예요. 이렇게 뿅 구멍도 막아놓자. 냉장고 넣어놓는 게 최고지. 일단 급하게 숟가락이라도 얹어줄까요? 이렇게 탄산 안 빠져나가고 벌레 안 들어가게 조심. 아니야. 이렇게? 안 보이네? 이렇게? 됐겠다. 됐겠죠? 아니 여기다 부어놔야겠다. 보관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레몬 탄산 조금 먹었는데 맛있어. 여기다 레몬 타워 진짜 과일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음료에도 탄산도 많이 먹으니까 취한다. 와 많이 흘렸어요. 음료 아깝다 그쵸? 얼음 때문에 잘못 부어져가지고 닦으면 되고 일단 담았습니다. 이만큼 버려진 것 같네요. 떨려서? 흘려서 발음 조심. 아무튼 아쉽다. 여러분 갑자기 생각났어요. 배음료 이름은 빙탕 젤이었어. 생각 갑자기 생각났어. 봐야지 하고서 보려고 하니까 한순간 생각났는데 음식점 배달 어플에는 빙탕 쉘 이렇게 좀 진한? 세게 발음이 되어 있더라고요. 어쨌든 빙탕 쉘이라는 음료였어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